만두였습니다. 오늘은 중고폰 구매할 때 어떻게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중고폰 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고폰 사실 때 외형 당연히 검사하시겠죠. 뭐 찍힌 데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얘기했던 그런 기스라든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액정 보호 필름은 안 붙인 상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 기스가 나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뚜껑에 따진다고 해야 되나, 방수를 지원 안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런 움푹패인 하얀색 구멍이 있거든요. V10도 볼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됐을 때 여기가 빨개지는 그런 기능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수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방수를 지원하는 폰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 만약에 방수를 지원 안 한다, 그리고 뚜껑이 딱 까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핸드폰, 그 삼성폰 그리고 LG폰에서는 각각의 테스트 모드를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 누르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별 샵 7353 샵 누르면은 이렇게 테스트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들리시나요? 이쪽에 멜로디, 진동, 바이브레이션, 뭐 스피커, 네, 이런 디밍,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테스트할 수 있는 이 모드가 있고요. 또 다른 모드가 있는데, 다른 모드를 아마 테스트하실 때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별 샵 0 별 샵 누르면은 이 여러 가지 테스트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화면 색깔 바꾸는 게 있고,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어디냐, 서브키를 이용해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서브키는 특정 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색을 바꿔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 버튼을 누르면은 전반적으로 하얀색 화면이 뜨면서 버닝 현상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상단바에 버닝이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힐 정도의 그런 버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이브레이션, 뭐 센서, 터치 이런 부분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이 간단한 이 키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폰은 얘를 이용을 해서 각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LG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게 우선은 LG 이 제품의 모델명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알려면은 휴대폰 정보로 넘어가서 하드웨어 정보로 넘어가면은 이 모델명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명에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이 숫자 세 자리만 보시면 돼요. 숫자 세 자리 있죠. 이 숫자 세 자리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LG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신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우선 이 V10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7.0이 적용이 되면서 최신폰에 적용되는 테스트 모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모드를 누르면, 별, 샵, 5, 4, 6, 3, 6, 8, 샵, 별, 하고 600, 아까 모델명 600 누르시고 샵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 모드로 넘어옵니다. 삼성의 테스트 모드랑 거의 유사하고요. 뭐 디바이스 테스트 해서 뭐 오토 테스트 있는데 오토 테스트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뉴얼 테스트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디스플레이 체크, 네, 패스 위에 거 잘 나오고 여기 잘 나오는지, 얘는 번인은 없겠지만 뭐 멍자국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링 테스트 이런 것들,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오케이, 카메라 테스트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각 테스트를 해보면서 해당 제품이 정상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디텍트, 레이저 포커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오, 역시 나름 연기예요. 패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 중고 핸드폰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추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익스플로어 탐색기라는 걸 깔아줍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열어서, 너 말고, 열어서 이 경로, 시스 클래스 파워 서플라이 배터리에 가면은 여러 값들이, 여러 파일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 모델마다 다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좀 유사한 걸 찾으셔야 돼서 우선 배터리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지금 횟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700 보시나요? 718. 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충전된 횟수를 얘기를 하죠. 718번이 충전이 됐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상태가 엄청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LG 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접근해서 시스 클래스 파워 서플라이 배터리에 넘어가면은 뭐이 다른 뭐 캐퍼시티 눌러도 지금 현재 상황만 뜨고, 지금 유일하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헬스 부분입니다. 헬스를 누르면은 우선 배터리가 좋다 정도만 우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부분들을 찾다 보면은 뭐 특정 그 모델 같은 거는 뭐 풀볼테이지라든지 풀캡 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배터리 실질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값들을 찾아보면서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아봤습니다. 네. 얘는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 빨리빨리 닳아요. 얘는 배터리 얼마 간지 안 돼서 되게 오래오래 잘쓸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중고 스마트폰 거래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이상 만두열씨였습니다. 그럼 뿅!